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오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야, 이제서야 그 오프닝을 네. 정말 오프닝답게 하시네요.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와, 태풍이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제일 시원했어. 와, 잘해도 문제를 삼습니다. 야, 너무 멋있었어요. 별걸 다 뒤집어 잡아주시네.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달라진 게 정말 죄송스러운 게 입모양을 또 못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지금 코로나 3단계 뭐 격상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네.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게 결정을 됐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해야죠. 아, 답답해요. 답답해요 정말. 그래도 꼭 예. 해야죠. 예, 저희.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촬영 일자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네. 이브. 그때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예. 이브도 같이 이브가 진짜 찐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브에서 크리스마스 넘어갈 때가 제일 이제 뭔가 핫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네. 그날도 촬영해야 된다고. 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날짜 아닌 것 같다고. 예. 본인만 쏙 빠지고 이브에는 그러면은 뭐 하세요 이렇게? 이브예요?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네, 이렇게 가족과 오붓하게. 네.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와인도 마시고 네네. 케이크도 먹고. 예, 23일부터 취해 있을 예정이에요. 아, 뭐나. 분위기에 취해 있겠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우리 그 칙칙한 선배님들과 함께 근데 어차피 네. 여친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 공식적으로. 아니, 제가 여친이 없으면 여기 와 가지고 선배님 너무 칙칙한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선물 드릴게요. 어떤 거? 어? 예? 네? 산타 할아버지 빙의 되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제가 산타 복장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 더 슬프네요. 선물. 아, 이거 남자. 네. 이거 선물. 아, 오늘 선물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요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진짜 선물이에요. 아니, 진짜 이거 먹고 갑시다. 애초에. 아, 맞아. 요게 지금 치즈가 이게 치즈가 지금 네, 녹아 있는 상태예요. 이거 안 먹으면 굳어요. 굳기 전에 먹자. 이거. 이거 먼저 먹고 갑시다. 네. 그럴까요? 예. 네. 이 앞에 있는 구운 감자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감자 치즈 그라탕 비슷하게 아 맞는 그라탕 이게 딴 걸 떠나서 기가 막힙니다. 맛이 비주얼이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비주얼도 끝내주죠. 근데 비주얼만이 아니라 진짜 맛이 끝내줍니다. 우와 야야 예. 일단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양해를 대단하다. 구하고 오, 엄청 늘어나 아직 살아 있어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와, 아 선배 힘줘 다 하셨다. 예. 야. 아 사람 뛰겠네. 맛있는데? 와 이 감자 하나 때문에 진짜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살아나네. 와 이럴 수가. 야 이거 있죠? 이 경기식 구운 감자 이거를 2분 정도 돌려요. 원래는 3분인데 2분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소화나무에서 나온 체다 치즈를 두 장 얹었고요. 거기다 오뚜기 모짜렐라 치즈를 여기다가 그냥 아~ 얹었어요. 딴 거 한 거 없어. 그리고 1분 30초를 더 돌렸어요. 2분 정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준 씨 거가 왜 치즈가 안 늘어나느냐 제일 먼저 했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민준이가 제일 늦게 왔으니까 또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네, 맛은 끝내주죠. 야 이거 누구든 다 할 수 있어. 야. 집에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사진 찍어가지고 뭐, 야식으로 먹으면 살 엄청 찔 것 같은데요. 나 이거 저기 뭐야 와. 검찰 징계위원회 그날 아. 이거 야식으로 맥주 한잔 했잖아. 열 받아가지고 맥주, 날 맥주 한잔 맥주랑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야. 이거 늘어난 거 봐 이거. 오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야 지금? 아, 벌써 흥분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사진 찍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진짜 반드시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이디어잖아. 네. 1분 30초 요리가 1분 30초 만에 끝내는 게 어딨어. 감자를 너무 맛있게 이 감자인지 뭔지 PD님들은 앞에서 못 드시잖아요. 다 드세요. 그래 끝나고 다 드셔. 아 그래 너무 죄송해요. 사전에 다시 시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자, 이 경기식 구운 감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아이디어만 조금 얹으면 이렇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데. 그러게. 이거 한 봉이 얼마? 2,650원.
끝내주잖아요. 이거. 근데 조리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빈 씨 요리 잘 하세요? 하는 거 좋아해요. 하는 거 좋아해요. 네, 네, 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솔직히? 써는 거 이런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처음에. 거. 네. 처음에 정리하는 손질하는 거. 손질하는 거. 어. 네. 그 정리하는 게 이제 그거는 노가다라고 한다면 음식에서 핵심 포인트가 간이거든요. 이 간을 사실 맞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 맞죠. 그런데 이거는 다 맞춰져 있어. 다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치즈만 얹으면 끝이야.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와. 민준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어요. 이거 약간 그 베트남인데 멕시칸 느낌, 멕시칸 맞나요? 그러네. 요 살사 느낌 좀 나. 요 칠리 소스가 얹어지면 약간 멕시칸 느낌이 나죠. 그러네요. 이 구운 감자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감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경기도가 보장해주는 그런 제대로 관리된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첨가물 하나 없이 비정제 원당에다가 천일염으로 간을 냈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친환경적인 포장이에요. 포장 자체도 생분해가 4배가 빨리 돼요. 그리고 이 옆에 증기구멍 미리 뚫어놔서 이걸 뜯고 그러다가 뭐 손 뜨거운 김에 다치고 이럴 염려 없이 딱 더 돈을 들여서 이 봉투를 만들었고 여기 있는 종이 아이스팩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물이에요. 물이 아 너무 좋아. 제가 이 물이 얼려져 있는 아이스팩 그대로. 맞아. 이게 아이스팩인데 나중에 이걸 녹인 다음에 물은 버리고 절취선 보이죠? 네. 딱 잘라서 물은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끝. 그거에 처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맞아. 주부이시니까 또 안 해. 찐 주부네. 자 경기식 구운 감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10만 세트 초도 물량 거의 다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마켓 경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켓 경기에서 경기식 구운 감자. 자, 저희 이제 감자도 먹었으니까 힘내서 오늘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미리 볼륨을 살짝 줄여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처음에 이제 감자가 너무 맛있어서 흥분을 하셨고 2차적으로 오늘 주제가 살짝 이제 네. 김성주 평론가님이 흥분을 하실 만한 텐션이 오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재료를 아니 근데 재료. 네. 애초에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조제라고 하는 영화를 하려고 맞아요. 했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해버린 거예요.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코로나 창궐된 상태에서 굳이 영화관에 가서 보는 이런 콘텐츠를 선택하기보다는 네. 집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걸로 해야 시기가 딱 맞는 네. 시의적절한 그런 선택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넷플릭스 이제 콘텐츠 중에서 고른 거죠, 우리가. 네. 김한빈 아나운서, 오늘 콘텐츠 어떤 콘텐츠인가요? 현재 우리 상황을 잘 빗댄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브라질 다큐멘터리? 네. 제목이 위기의 민주주의예요.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인 디모크라시 and I are almost the same age. Like a change of symbols. 와 뭔가 제목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김영식 변호사님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일단 재밌었습니까?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울컥하기도 했었는데 울림을 저는 주는... 갑자기 브라질이 좋아졌어요. 왜요? 그거 왜냐하면 뭐 진짜 좋아졌다는 의미보다는 네. 너무 우리 상황과 비슷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상황하고 또 겹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브라질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이게 위기의 민주주의 이거 어떤 다큐멘터리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그렇죠. 같아서 내용을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첫 장면이 룰라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 사실상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을 아파트를 이렇게 상납받아서 소유한 그런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요. 그게 범죄라고 근데 나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게 범죄가 되나? 근데 그게 범죄로 몰아갔어. 그래서 부정부패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아놓고 아파트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한 혐의예요. 그 주장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주장을 이제 브라질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검사가 곧 수사도 하면서 판사이기도 해. 그러니까 수사 판사라고 얘기해. 아니 그럼 뭐 수사권, 기소권, 그다음에 선고권까지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더해. 더해. 네. 와, 거기 막장이다 진짜. 만약에 윤석열 진짜 막장이네. 생각해봐, 윤석열이 선거권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와.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했어. 탄핵시켰죠. 어. 이거 근데 너무 막장이다. 너무 막장이죠. 견제가 어. 없는. 오. 그래서 모루라고 하는 검사가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모루. 미국에서 모루. 공부를 했으면 미국식 선진적인 법제도를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자유 개념을 가지고 그런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브라질의 그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부패들을 하나씩 공격하는데 네. 선택적으로 이 그 그러니까 세칙 말한 노동자의 노동자 당과 관련돼 있는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룰라 그 대통령이 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징역형을 12년인가 선고를 받고 체포를 당해야 되는데. 수많은 노동자 동지들과 브라질 민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그냥 정치 검사 아니에요? 정치 공세죠. 대놓고 정치 공세인데 그걸 사법이랑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룰라 대통령을 다 못 가게 그 앞을 어마어마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 노조 건물 앞을 네. 나갈 수도 없어. 네. 그런 상태에서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붙잡혀 들어가는 것까지를 근데 그 사이에 과연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퇴임 시에 81%나 지지율이 나왔던 대통령이 네. 감옥까지 가게 되는지를 그려낸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아, 그래서 위기의 민주주의군요. 네. 김홍식 평론가님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언론이나 기득권이나 이런 역할은 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아니, 거기서도 언론이 나오죠. 네. 근데 이 몇 개 가문이 언론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홉 개 가문이 아 브라질의 언론을 거의 아홉 개 가문이 다 장악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한 가문들이 누구의 결탁과 있느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손쉽게 여론 공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한국도 뭐 몇몇 그렇죠. 언론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방 씨 가문이 조선일보, 김 씨 네. 가문이 동아일보, 그다음에 홍 씨 가문이 중앙일보, 네. 그다음에 승 씨 가문이 한국일보. 우리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가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가문의 관점으로는 본질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그룹도 네. 특정한 그런 가문이 소유하고 있어요. 건설사를 주로 가시는 분이. 그리고 SBS라고 하는데도 역시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잖아. 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만 따져봐도 벌써 한 6, 7개의 가문이 아주 주력 언론사를 다 장악하고 있고 매경도 마찬가지죠. 예. 장씨 가문이라고 네. 봐야죠. 네. 장씨 가문이. 예, 그래서 거기서 룰라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후회스러운 게 딱 하나 있는데 야, 벌써 언론을 얘기하신다. 예. 아, 언론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 언론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게 너무나 뼈아프다라는 거고 언론개혁법 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점이 뼈아프다. 결국에는 그 여론 조작을 그 했는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모로가 어떤 식으로 공작을 하냐면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같죠. 이런 명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권좌했으면 마치 그게 절대 권력인 것처럼 그리고 진모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실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아 룰라가 엄청 부패했구나. 근데 증거가 없어요.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 맞아요. 그런 여론몰이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룰라 대통령의 자택을 급습해가지고 거기를 막 뒤지고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면서 그런 거 다 있어요. 네. 뭔가 유죄의 그런 그림을 내보내는 그렇죠. 거죠. 심지어는 네. 거기서 특혜도 네. 나오지만 검사가 PPT를 해요. 그래가지고 룰라에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갔다. 근데 증거가 없어. 아~ 그 PPT를 언론 앞에서 하는 거야. 다 했어요. 어허. 언론 앞에서. 난 PPT라는 사람들은...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검언유착. 이게 재판이 아니야. 완전히 여론몰이 여론재판이야. 인민재판이지. 아 실제로 증거는 없고. 증거 없어요. 없어. 단 하나의 룰라가 그 모루하고 그 이전에 선고가 최초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환조사 한 번은 없었다는 거였죠. 근데 그 소환조사하는 딱 그 첫 장면, 첫 소환조사 자리에서 선고가 나와. 7년 몇 개월이 선고가 나와. 첫 소환조사 자리에서. 근데 그 첫 소환조사 자리에서 룰라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니 계약서를 하나 갖고 오던가 무슨 계좌를 하나 갖고 와서
내 친척이나 내 마누라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림일 줄 알았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증거를 내놔라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아니 진짜 얘기만 들으면 너무 막장인데 그럼 검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지금 뭐... 법무부 장관 됐어요. 아 그분이. 예. 와. 그러니까 앞에서 여론몰이 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수사를 뭐 증거 없이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거기다가 자 난 이렇게 기소했으니까 내가 판결한다 땅땅땅인 거예요? 막장이네. 그리고 이제 상소를 하면 상소 법원에 가는데 네. 상소 법원에서 이제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 그러니까 수사는 이미 누가 다 해놨어. 뭐로가 다 해놓은 거고 그거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해요. 오히려 형이 늘어나. 형이 늘어나죠. 12년으로 늘어났죠. 네. 왜냐하면 부인을 계속한다 이거야. 그리고 부인을 하면서 계속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야. 가중처벌. 가중처벌. 그 심죄 비슷해요. 와 너무 너무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이 돼서 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영웅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계시고 그렇게 잡아낸 네. 사람은 법무부 장관 되시고 그리고 저... 그렇게 해서 선택한 대통령은 네. 보나소로라고 얼마나 막장인 인물이냐면 코로나 걸린 게 왜 내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는 그런 퇴임 상황 때. 퇴임 때 네. 네, 퇴임 때 80%가 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맞습니다. 국민들도 분열시켜요? 네, 요거 좀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다큐멘터리가 탁월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는 위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제가 본 다큐멘터리 중에서 굉장히 예술적 감각 넘치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생각이 됐어요. 맞아. 기본적으로 이 다큐멘터리의 화자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해를 얘기를 해요. 그 태어난 해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룰라 전 대통령이 노동자당을 창당했을 때죠. 1980년. 이때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룰라는 노조의 지도자일 뿐이었어. 금속 노조 위원장.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단판을 벌이려고 국회에 딱 가봤더니 5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중에서 노동자 출신이 딱 두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이 될 리가 없다. 근데 그 두 명의 노동자들도 그럼 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엔 노동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기득권이 된. 거기 또 한국노총인가? 그렇죠. 김성 그런 의원 같은 사람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1980년에 노동자당을 창당하고 이제 대선에 출마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직선제를 따내죠. 엄청난 그 투쟁을 벌여서 직선제를 따내고 89년, 94년, 98년에 다 떨어집니다. 여기서 누가 떠오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002년에 드디어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 네 번 만에. 네. 당선이 된 다음에 브라질은 어떻게 됐느냐? 경제적으로 사실은 늘 후진국이었어요.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그게 부패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브라질을 이제 그 서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아주 기초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여기는 그런 복지 정책 기초적인 것도 없었던 거야. 그래 그걸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극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제가 활성화돼. 네. 그래서 세계 15위, 16위급이었던 이 나라가 7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엄청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유전도 개발을 해. 네. 그래서 그 유전의 수익을 전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재원으로 삼게.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삼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할 나라로 커. 근데 문제는 미국한테는 껄끄럽죠. 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미국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원식 평론가님이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 이후부터 껄끄러워요. 아니 뭐 미국에서 껄끄러운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이 다큐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종속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상 브라질을 지배해야 되는 거. 미국이 아. 지배한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의 자본가와 금융가와 이제 기업이 지배하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 점차 브라질이 자기 주체성.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주체적인 외교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봤던 불편해지는 거죠. 아. 예, 그런 점이 이제 거기서 부각이 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이게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국 이제 감옥을 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킨다. 그거는 어떻게 분열을 사실 이게 저도 맨 처음에는 처음에 이 소식을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네. 놀랐어요.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이 부패를 했다고?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아, 좀 오래 하긴 했지. 그러면 혹시 모르지. 왜냐면 머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럴싸하니까. 예.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건 뭐냐면 지지율이 80%야 계속 떨어지질 않아. 아니 뭐 여기 통계에도 되게 잘하는 업종이 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가 뭐냐면 이게 아까 김성수 평론가님이 얘기하셨지만 미국에 약간 좋은 것만 약간 도입을 하는데 속은 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브라질이 또 의원 제도가 상하원 의원이에요. 근데 하원 의원이 완전히 그 정말 부패 세력이 다 장악을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룰라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지우마 그 여성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 우리가 대통령은 뽑았는데 이 의원들을 못 뽑아가지고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의 뜻,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원의원에서 탄핵을 시켜버린 거고 아. 그게 상원에 가서도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되고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물론 이제 여당이 약간은 지금 뭐 다수당이 됐지만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국민을 분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부패 집단을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그 중앙 집권적인 미디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몇몇 매체가 장악해버리고 왜곡을 시키면 이게 금방 여론이 그런 식으로 분열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박정희 신화가 왜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몇 개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골 분들이나 지역 분들은 이게 정보를 접할 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매체에서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주는 거 가지고 오 엄청 잘 나가고 있네. 그렇지만 실제로 당하는 노동자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그때의 그런 주입된 사고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신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브라질도 그런 왜곡된 어떤 여론 구조 때문에 분열되고 또 제도적으로 상하위원이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마음대로 해도 견제할 장치가 없는 나라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하고 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 지금 지우마 대통령이 그 사실상 탄핵이 이루어진 이유가 지우마 대통령이 돈을 빼돌렸다고 처음엔 얘기가 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알고 봤더니 회계가 성실하게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난 윤미향 의원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회계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돈을 쓴 것들을 나중에 좀 기록을 한 일종의 약간의 분식적인 그런 기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돈 빼돌린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냥 탄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핵심적인 이유를 이 다큐멘터리가 아주 날카롭게 정리하는데 네.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 아까 뭐 언론의 문제 그다음에 하원의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맞아요. 예, 기업이 자기네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는 구조였어요. 아 기업이 예. 자기네들 사장을 사장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아니, 뒤에서 아. 후원을 해. 우리나라도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투명한 선거제도가 없어.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불법적인 어떤 선거 자금들을 네. 그게 불법도 아니야.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선거 자금들을 어떻게 해서 정치인한테 전달을 하면 관행 정도. 그 관행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표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돈을 마련했겠어요? 처음에는 노동자 당에서 자기네 돈으로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펀펀이 깨졌지. 그다음에 이제 연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뭘 했느냐? 바로 이 국영 기업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정치 자금으로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라고 하는 인간이 이거는 부정이다. 비자금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세차 작전이 시작된 거야. 아, 다 하면서 다지. 그게 관행적으로 관행이고 다. 국영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1%를 그냥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정치 자금을 쓰게 했던 거야. 근데 그거가 부패라는 거야. 근데 왜 걔만 부패라고 그러고 기소를 해요?
딱 그러니까 타겟팅해서 모두가 부패라고 기소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부패다라고 하는 냄새만 막 풍기다가 실제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이러지 않다가 룰라 혐의가 특정된 다음에 체포를 해요. 그리고 지우마 대통령도 그 책임을 지고 탄핵을 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진짜 웃긴 건 실제 부패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거기 하원 의원들이 드글드글 하잖아. 그 사람 다 부패했거든. 이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막아버려. 그 수사를 의회가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만 보면은 진짜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위기의 민주주의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아니죠.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 위에서 음모를 꾸면서 실제로 도청했던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자기네들의 녹취록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녹취록 보면은 진짜 끔찍한 녹취록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보도를 잘 안 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게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다 했고 오히려 더 심한데 오히려 이제 누군가만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삼아가지고 수사하는 방식이 윤석열 검찰 내지니 검찰의 특수통들의 방식하고 너무 똑같죠. 너무나 똑같아. 그냥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줄 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으니까 보험 들려고 다들 실드 치고 앉았고 뭐 서로가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빈 씨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야? 결국 이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나온 다큐멘터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딱 보고 뭐랄까요? 되게 영상미도 그렇고 영화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진짜. 그런 것도 구성 같은 것도 굉장히 뭔가 뭐랄까요? 컨텐츠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밸류가 있게 만들어졌죠. 그냥 일반 영화가 아니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그 장면들이 100% 실제 상황이고 실제 그렇죠. 장면들이잖아요. 이걸 마치 지금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처럼 그 예전에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수십 년 전부터 다 그 영상들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서 또 본인 나레이션도 그 감독의 나레이션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영화인데 영화 같지 않은 느낌도 그렇습니다. 들고 그리고 이 감독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력이 독특하죠. 네, 페트라라는 감독인데 예. 아마 감독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작 구성 방식에서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차별화된다. 첫 번째는 대개 그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그 대상된 사람들하고 제작진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그 분리가 된다는 건 잘못하면 객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내 얘기가 아니고 제3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분리시켜버리게 되면 몰입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페트라라고 하는 젊은 감독은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나레이션으로 그 부모님이 어떤 민주화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또 다시 룰라라고 하는 대통령 혹은 개혁적 진보 세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과 어떤 개혁을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밀접해돼 있다는 거를 옛날보다 차근차근 보여준다는 점이 인상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기에 나온 영상들이 룰라 대통령 그 영상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인터뷰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편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아, 저 영상만 봐도 정말 조작된 거구나. 저렇게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혁적이고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도 그냥 있는 자료 아니면 오피셜하게 인터뷰 따가서 하는 그런 방식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경우 같아요. 진짜 제가 놀랐던 것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아카이브를 가지고 거기서 자료들을 찾아냈을 텐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게 특히 탄핵 관련돼 있는 의회의 어떤 장면들을 담은 거는 오피셜한 비디오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클로즈업으로 당겨서 사람들의 표정을 세세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인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맞아. 하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연기하고 있는 것,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여. 진짜. 마치. 진짜 연기가 아닌데. 그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도 가능하죠. 반대도 가능해요. 아, 이게 딱 클로즈업 시키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기법. 아니 눈물이 막 맺히면서 호소하는 그런 노동자당의 의원들의 진정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그리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이미 다 짜놨거든.
그래서 누가 면책이 되고 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 그리고 그 휴게실 얘기하는 건 난 기가 막혔는데 국회 내 휴게실인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왜요? 나 거기는 거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막장이네. 휴게실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축하를 하고 비비고 하는 비비고. 장면을 그대로 찍었어 또.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역겨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화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이런 다큐멘터리는 저는 사실은 정치 다큐멘터리에서는 처음 봤어요. 정치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할수록 잘 찍은 거라고 했는데 누구야 우리 미국의 우리 감독 있잖아요. 화씨 9.11 했던 그 감독서부터 마이클 무어서부터 뭔가 좀 극영화스러운 스타일을 갖다 도입했다 싶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진한 어떤 멜로를 찍는 것처럼 그 장면들을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담아냈어요. 이게 참 마음 호소력이 있더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여성 다큐멘터리 감독의 좀 매력 포인트 내지 장점이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는 좀 약간 남성적이고 어떤 때는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폭력적 상황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라든지 감성적 터치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조제 같은 경우도 공감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서 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미 씨, 이 감독 어떻게 무사할까요? 나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몇 천만 명 보면 이 감독 없어졌을 것 같은데? 올해 나온 영화였나요? 2019년. 19년 얼마 안 됐죠. 저도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민주주의 시기의 다큐멘터리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어떤 표현법을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진짜 용감한 거죠. 이분이. 예. 그래서 그 표현법을 따라서 자신의 삶과 역사와 그리고 사건을 일치시키는 그런 식의 그 일종의 스토리텔링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수 TV는 이런 거 대작 하나 안 만드나요? 나 이거 보면서 기획으로 만들고 싶어. 쫙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우리 촛불 혁명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촛불 혁명이 어떻게 검찰 권력에 의해서 그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의 자료들 다 받아가지고. 그거 잡아낸다면 그럼요. 이런 식의 터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크라우드펀딩 하시죠. 크라우드펀딩. 진짜요? 공헌하지 않으면 이거 때려쳐야 될 것 같은데. 크라우드펀딩하고 그거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식구를 다 어떻게 먹여 살려. 근데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하면 되죠. 더 열심히. 그리고 밤을 안 주무시면 되죠. 한 시간 줄여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꼭 또 한마디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막무가내던데. 그 착각이에요? 네. 큰 착각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착각이. 제 생각은 아니고. 여보세요. 본인이 KTV에서 방송할 때 느꼈던 거를 그대로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중립적으로. 예, 중립적으로. 네, 아니 그걸 보면서 아까부터 느낀 건데 야. 신문 기자가 얼마나 그걸 왜곡을 많이 하는가라는 게 정말 적나라하게 영상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란 게 거기에서 연설하는 사람들 중에 그 브라질의 상원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브라질의 세칙 말하는 보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설은 연설이 아니야. 신앙 고백이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막 이러고 저들은 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혹시 무슨 그 사이비 목사님 같아요? 사이비 목사님이야. 완전히. 근데 그 사람이 상원 의원이야. 변호사래. 비슷하네. 변호사가 법의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뱀입니다. 근데 보니까 정강훈이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들을 보고 뱀이라 그러죠. 정강훈. 그런 인간들이 의회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야 끔찍하지 않냐? 거기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연설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김성수 평론가님의 텐션이 오늘 아주 좋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신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룰라 대통령은 이제 공작을 소위 작업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뒤에 지우마 대통령은 탄핵 들어왔다가 또 탄핵을 원래 탄핵을 먼저 당했고 탄핵을 먼저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이 그렇죠. 이게 2010년도에 지우마가 누구한테부터 세금을 더 걷고 그러냐면 돈 많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그다음에 그
은행에서 고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 러시안 캐시 이런. 예. 그래서 그 고리를 낮추라고 했어요. 아. 여기서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싫어할 짓을 했네. 네. 그러니까 건드렸죠. 그걸 네. 어떻게 우리 화자가 감독이 표현을 했냐면 급진적인 룰라도 감히 도입하지 못한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아. 그런데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경기가 얼어붙어서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네. 여기 저 할 얘기가 있는 게 그 지우마 대통령 네. 얘기를 할 때 저는 요 시기 때 딱 브라질이 어려울 때 저는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외국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나쁘게 진짜 브라질 뭔가 얘기했죠. 그 예, 브라질 얘기도 하고 이것도 부패랑 또 엮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는 이 다큐를 보기 전까지 지금까지도 이 지우마 대통령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완전히 딱 박혀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아 역시나 제가 언론의 그런 기사들을 그냥 읽고 단편적으로 굉장히 생각한 거구나. 아, 브라질이 힘들어진 게 외환위기 때부터인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맞아요. 막말로 제 남의 그 집 갖고 남의 집 갖고 그거 갖고 저기 돈 장난하던 금융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줄줄이 길거리로 사람들 내몰렸잖아요. 그때 그 여파가 브라질까지 가면서 브라질의 실물 경기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동달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가가 막 폭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질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원유였고 네. 그리고 또 브라질의 민중들에게 가는 그 정책 자금이 그 국영 석유 기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지우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이자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면서 좀 경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개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세금 안 내고 또 개기고 또 반발이 시작되고 그런 외부적인 변수랑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미국 같은 데서 그런 금융위기가 터져서 그게 브라질까지로 뭔가 이게 전이가 돼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게 진짜 언론이나 막 기득권들이 옳다구나 이때다 그렇죠. 하고 딱 공격하기가 진짜 그렇죠. 딱 좋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을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수단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모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3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담론도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3단계로 가게 되면 일단 셧다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압박을 지금 3단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3단계로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정부에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정책 빌미가 돼가지고 본격적인 레임덕을 노리는 그런 담론이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3단계로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전 반대다. 라고 전 생각은. 솔직히 지금 현재 집단 감염 일으키는 데들을 갖다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은 거기는요. 3단계를 해도 그 지랄 할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단 아니 누가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원 가가지고 부흥회 하라 그랬어요? 아 그래 안 그랬잖아. 근데 7주 동안 부흥회를 해.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거거든.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아직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 철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화염병 던져 화염방사기 쏘고 이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진짜 이런 데에서 아니 계속, 그 기법을 누가 죽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계속 확진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그 스키타라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그 방 하나 쓰면서 거기서 술 먹고 파티하고 누가 그러라 그랬어요? 지금 이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 하는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영업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금 맞아요. 여기서 문 닫아야 되는 그런 길거리의 식당들 또 술집들 그리고 학원들 이런 데 무슨 죄예요? 예. 침착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룰라 대통령이랑 지우마 대통령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어떤 대통령이 또 올라가나요? 요거는 김원식 평론가님이.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퇴행기의 어떤 반격, 저항 이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완성까지 1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룰라 대통령이 집권 8년 했다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반격의 저항 세력들의 대표 주자가 보우소나루인 거죠.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 이제 종속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매판 자본들이 사실 만든 나라적인 그렇죠. 어떤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자본들이 다 해외 종속돼 있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 종속된 자본과 결탁한 게 군부 독재였고 그렇죠. 군부 매판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세력을 밀어내고서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룰라를 포함한 그런 노동자 당이 이제 진입을 한 건데 당연히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허시탄탄 노리고서 여러 가지 틈을 잡아가지고 어떤 밀어내고 보우소나로를 내세워가지고 기존의 원래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형태의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겹쳐지는 거죠. 이 인간은 거의 나치예요. 나치? 브라질의 나치예요. 실제로.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사진을 쫙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가 보면 다 군부 독재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몇 명을 죽였고 저 사람은 몇 명을 죽였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브라질이 지금 빨갱이들의 나라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완전 퇴행했네요. 퇴행 정도가 아니죠. 진짜 이 사람의 인격은 바닥이고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골프를 치러 가는데 기자들이 막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되는데 대통령이 골프 치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살짝 약간 독감 같은 거다, 감기 같은 거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랑 말이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했는데 쫓겨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리 무슨 나죠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게 브라질 대통령이야 지금. 약간 그런 말하는 그런 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비슷한 거. 트럼프를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실제로. 실제로. 보우소나루가 맞아요. 그래서 네. 시위 현장에 트럼프 그 인형들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그 장면이 네. 나오는군요. 그래서 저는 네. 진짜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모르 네. 판사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미국이죠. 아. 그리고 이 국영기업 있죠. 그 문제가 됐던 이 국영기업이 나중에 누구 소유가 되는지 페트로브라스가 누구 소유가 되는지 아세요? 미국 회사가 사요. 헐값으로 팔립니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유전이에요. 미국이 또 뒤에서 예. 검은 손 아닐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원래 그러니까. CIA가 공작 많이 하고 그랬었던 나라니까. 브라질도 브라질. 엄청 공작을 했죠. 정말. 이분 뭐 말 같은 거 좀 재밌는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우소나루 지금 여기 인터넷 찾기만 해도 이 사람의 네. 기상천외한 그 언변들이 네. 다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PD님이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고요. 정치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빈민층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다.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인이 조종하는 헬기는 위험하다. 군인들이 원주민 사회를 말살하지 않은 것이 슬프다. 예, 빈민층 비하 발언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흑인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쓸모없다. 죽여야 맞아요. 된다. 예. 미친놈 아니에요? 아 그리고 보니까 다 사진이 다 이러고 있어요. 예. 쌍권총 포즈를 하는 예. 걸로 유명하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군인의 군사정권 근데 대통령이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러고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것도 진짜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를 안 해요. 언론에서 브라질 언론에서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라질의 매판 자본들이 선택한. 그래서 완전히 그 룰라의 노동자당을 해체시킬 인물로 또라이를 선택한 거죠. 어떻게 말살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군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서슴치 않고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보우소나루가 바이든 당선이 지금 당선됐을 때도 축하 메시지 안 보내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축하 메시지 보냈다는 얘기가 있네요. 나는 게이 아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아들은 사고로 죽는 게 낫다. 게이는 주먹으로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흉악한 범죄자는 즉각 사살해야 맞죠. 된다. 뭐 그리고 뭐 나는 독재 정권이 늘 그립다. 독재 때 반정부 인사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 실수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현대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 21세기에 우리가 아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건 진짜 와 믿기지 당신은 않네. 예쁘지 않으니까 강간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진짜 세다.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그만 듣죠 그만. 네. 나도 뭔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정신이 안 좋아. 너무
알겠습니다. 자, 아유. 이런 막장 대통령 2019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원식 대통령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안 좋아. 이거 악한 영향력이야.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좀 지어가나요? 아, 마무리가 너무 씁쓸하죠. 그러면 마무리 되기 직전에 씁쓸한 얘기 직전에 광고 성수대로 몰. 아. 네, 성수대로 몰. 그걸로 정화하죠. 네, 저희. 정화를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성수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폐쇄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로 오세요. 아, 지금 성수대로 몰이 엄청나게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 무슨 축제? 연말 선물들. 나 빼고 무슨 축제? 연말 선물들 여기서 사시면 돼. 아~ 지금 거의 90%까지 간 그런 네. 할인 선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말 감사제라고 해가지고 특별 시즌을 갖다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좋은 그 상품들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으니까 많이 여기 들어가서 구입해 주시면 일석삼조. 어떻게 네. 찾아 들어가요? 성수로드.com. 아, SUNG 뭐라고 쳐요? 그거 너무 어려워. 포털에서는 성수대로 몰. 성수대로 몰. 네, 그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폐쇄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게끔 해가지고 폐쇄형이에요. 들어오셔서 가입해가지고 제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럼 해드리면 들어가서 쇼핑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있으면 또 독특한 서비스를 갖다가 선사하려고 하는데 뭐죠? 아예 상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복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상품. 그거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 내가 건강 검진을 받고 싶은데 건강 검진이 이제 비싸잖아요. 네. 보통 한 그 웬만큼 정도 되는 것들을 받으려면 40에서 50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절반 가격에 그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쿠폰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이건 진짜 신박해. 어유 진짜 좋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수대로 모르고 오시면 성수대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뭘? 다음 주 크리스마스 선물 주신다더니 이거 주시려고 저를 건강검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자. 결정한 거야? 지금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건강검진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험 부분도 네. 같이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은 우리 또 아빈 씨가 진짜 전문가지만 네. 보장 자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맡겼던 것이 우리예요. 명민준 씨도 지금 어떤 보험 상품에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저는 사실 제가 교통사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창피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맞아. 거예요. 내가 너무 교통사고를 한번 네. 당해보니까 저도 그랬고 그래. 딱 당했는데 운전자 보험이 나 말고도 우리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셔서 들어놨다. 나도 들어놓고 어머니도 들어놨다. 근데 어머니가 들어놓은 분들이 그 비례 보상이라 안 네, 나와요. 안마 네. 못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금액이 있고 그럼 또 괜히 냈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 가입을 했으면 될 걸. 아이고 헛돈 썼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어머님은 나를 아깝다. 생각해서 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놨더니 막상 결국은 도움이 안 내 거에서만 받은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이걸 바로 잡아줄 사람이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서 연말에 또 선물을 갖다 이렇게 마련해. 아 그래요? 요런 여기다 딱 담아가지고 선물을 보내주신대. 상담을 하면 자 달력 들어가 있죠. 와, 그리고 깜깜하죠. 그리고 어머 무릎담요. 아 무릎담요. 제가 제일 필요한 거네요. 그래요? 야, 본인이에요? 네네. 나는 아빈 씨 드리고 싶었는데. 아니요 누나 드려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뭐. 네, 한번 이렇게 좀 펼쳐봐 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와,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그거 하니까 그 성냥팔이 소녀 같네요. 여보세요. 왜요? 또 거기서 그런 성냥팔이 아, 소녀. 소녀 소녀 소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아니 됐어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카톡 상담은 24시간 상담 받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팩트는 알고 있잖아요. 뭐냐면 룰라 대통령이 갇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일 텐데 나중은 탁월합니다. 뭐냐면 정말 룰라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정말 내밀하게 쫓아가면서 다 보여줘요. 근데 그 흐름은 뭐냐 분위기는 뭐냐면 국민들 혹은 민중들은 룰라 대통령을 보내기 싫어하고 항의라고 시위합니다. 브라질의 전사 룰라 싸워라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싸울 거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로 보내요. 네.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치하고 제도하고 일반 국민과 이 이반되는 것들을 그냥 프로파간다식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룰라가 감옥을 가게 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아, 나 여기서 있잖아. 사실 그게 생각났어. 골고다로 가는 예수가 겹치더라고. 그 군중들의 눈물을 뚫고 그 속으로 그 감옥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예. 근데 아, 그 전에 저는 저기 그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 소크라테스. 왜냐하면 감옥에 자발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감옥을 채워라. 네. 가서. 그렇게 하다니까 결국 룰라가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배를 마시는 소크라테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대 성인의 모습이 동시에 룰라에게 이렇게 가해지는 물론 그게 자기 모습 과시하게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룰라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니까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감옥을 가는데도 그 연설을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또 힘을 주고 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설 내용이 정말 아 지도자는 저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12년을 받았는데 예. 지금 나이가 지금 노인인데 12년이면 예. 와 참 대단하고요. 예. MB가 생각나더군요. 야 참 비굴하게 들어가던데 예. 룰라 대통령 그 완전히 반대에 있는 리더 중에 리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나는 저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저들의 말에 따를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믿지 않았다면 정당도 만들지 않았고 정치도 안 했겠죠. 하지만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 저들이 나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도 브라질에는 수백만의 룰라, 볼루, 마누엘라, 지우마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춰도 수백만 여러분의 심장을 통해서 뛰고 저들이 장미 100을 죽여도 봄이 오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봄을 찾고 있습니다. 그 테라스에서... 예. 그게 기억에 남네요. 이러면 진짜. 사람들이 네.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야. 눈물 받아야죠. 눈물 받아. 예. 수많은 룰라들이 탄생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극적이지만은 않았다. 네. 마지막에. 거기서 또 인상적이었던 그거예요. 나 룰라를 가둔다고 해서 내가 가둬질 것 같아. 이미 네. 나의 사상은 다 퍼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제2, 제3의 룰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몸은 갇혀도 예. 그 영혼과 사상 뭐 이렇게 메시지는 계속 지금 뭐 이제 퍼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비극적인데 미래 희망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탁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거지. 지금 룰라 대통령은요 자기가 잡혀 들어가는데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믿어요. 그 거지 같은 재판을 하고 잡혀 들어가는 건데도 내가 잡혀 들어감으로써 나랑 똑같이 잡혀 들어갈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넣었는데 그 작당 모의를 했던 쿠냐라고 하는 상원 의장도 하원 의장도 거기 들어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중간에 이제 지우마가 탄핵당하면서 잠시 임시 대통령을 했던 테메르라고 하는 인간도 부통령이었죠. 사실 예, 부통령. 네. 그자도 잡혀 들어갈 날만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역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민중들의 그 힘을 믿은 건데 앞으로 브라질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민 씨는 어땠어요? 이거 딱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 그냥 굉장히 느낌 자체가 소감. 그냥 먹먹했어요. 먹먹하고 저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잘 몰라요. 이렇게 뭐 브라질의 상황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았고. 아 그게 대다수의 우리 그런가요?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게 좀 죄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아 저는 요거 보면서 네. 약간 진짜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도 진짜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되겠다. 진짜 뭔가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검찰 개혁들, 언론 개혁들 등등 절대 힘 빠지지 말아야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직전에 이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영화를 언급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이거 꼭 보면 그리고 주변에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면 아, 진짜 정말 저는 넷플릭스를 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넷플릭스는요 사실은 미국 내에 진짜 그 거대 악한 자본들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선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작품 만들 때는 가서 이제 해주고요. 탈퇴하겠습니다. 그래도 남는 거다. 그러니까 뭐 딱 한 달만 딱 끊어가지고 그들아 신나게 보고 그리고 딱 끊어도 그것도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락날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를 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죠. 우리 김원식 평론가부터. 아, 좀 고전적인 명제가 생각이 났어요.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하라는 여전히 21세기도 통하는구나. 사실 저도 그 룰라 대통령 이후에 부패 사건들 일어나고 나서 잘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반성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은 브라질과 한국이 또 연대를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노동자 문제만이 아니고 아 정치 개혁도 브라질과 한국이 좀 연대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딱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엘리트들은 이제 쉽게 배신을 하지만 진짜 그 민중들은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솔직히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 표를 보면 배신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당 안에 배신자들 표가 꽤 많습니다. 이들은 결국 엘리트가 돼버린 거거든요. 기득권.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진짜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한마디 여기 대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뭉치고 뭉쳐서 룰라를 지키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뭉치고 뭉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자. 잘 빼먹었죠? 네. 네. 컨닝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컨닝입니다. 컨닝도 실력인가요? 그럼요. 우리 가빈 씨는 그냥 위기의 민주주의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는 남의 일이 아니다. 네. 남의 일 아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 이슈니까 문화 컨텐츠랑 좀 약간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이게 다큐멘터리로 문화 컨텐츠로 놓고 보니까 또 네. 이야기가 되게 풍성하고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음에도 우리가 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저희 그러니까 또 영화관 가서 또 영화도 꼭 다루고 보고 싶었는데 하는데. 꼭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바짝 딱 해가지고 딱 수 낮추고 다시 풀고 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짝이고 뭐고 사람들은 다 지켜요. 네. 근데 지금 교회 가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서 그 걸리는 분들 보니까 다 보면은 그 요양병원에 와서 간병하는 분들이 걸려가지고 거기다 옮기더라고요. 간병하신 분들 어디서 걸렸는지 보니까 또 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인데 교회에서 1차적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방문 판매 업체로 가고요. 그렇죠. 또 봉사 단체로 가니까 간병인하고 연결이 되고요. 교회도 기도원을 가고요. 또 이제 경로당을 가고 이렇게 다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종교가 지금 좋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기존의 자신들이 고수하는 문화적 신념들은 내려놔야만이. 아, 사실 그런 면에서 더 솔선수범. 이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가치관들 내려놔야만이 코로나가 좀 물러간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아민 씨는 다음 주에 또 못 나오시는. 네. 네. 크리스마스 네 그렇게 전달. 아 휴가 가시는 건가요? 아니 원래 아니 원래 지원 씨가 또 돌아오시고. 아, 지원 씨가 다시 돌아오신 걸로. 케이크 드시고 와인 드시고 서로가 이렇게 또 교차해 가면서 그렇게 또 참석해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본격 문화 콘텐츠 아,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2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